면역의 형태를 보면 이제 단순 면역과 이제 그 특이적 면역, 어떤 특별한 병에 대해서만 면역이 생기는 거, 일반적인 모든 질병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거를 이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고, 특이적 면역이라는 것은 가령 그 예방접종을 받아가지고 무슨 그 천연두에 대해서만 예방, 면역이 생긴다. 또는 뭐그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특이적인 면역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특이적인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가지 세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부에 침입해오는 적군에 대한 어떤 국방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세균 또는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게 균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체온이 올라가는 거가 균에 대한 우리 인간의 그 보호 반응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 텔레비전에 이런 데 보면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선전들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특히 어린이한테는 타이레놀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열이 조금만 오르면 요즘 신식 엄마들이 빨리 체온계 딱 재가지고 38도 이상만 되면 타이레놀 먹이고 그러는데, 타이레놀 먹이는 거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을 소위 말해서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슈퍼마켓 들어가라고 돼가지고 마음대로 의사의 처방 없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약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하면 감기 치료를 지연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해열제를 복용한 거고 안한 거하고, 내 지금 몸살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해열제를 안 먹고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빨리 낫고 싶어서 안 먹고 버티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증세는 약화가 약해지지만 이게 오래 끊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특이적인 면역은 특정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기전을 우리가 특이적인 면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형태를 다시 선천적으로 어머니나 또는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면역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면역, 병을 알아서 얻어지는 면역 또는 예방접종을 해서 얻어지는 면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면역은 병에 걸리고 나서 생기는 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두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천연두에, 아무리 천연두 저거 바이러스가 많이 오더라도 천연두에 다시는 걸리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도 거의 라이프롱 이뮤니티, 거의 일생 동안 예방이 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 맞은 거가 나이 든 다음에도 계속 유효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면역 형태를 보는 거고, Some diseases caused by viruses and bacteria can be 백신이 어떻게 prevented by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vaccines. 보는 겁니다. This animation will show you how a bacterial vaccine works. Click the navigation arrows below the animation screen to play, pause, rewind, or fast forward the animation. This animation contains sound. This animation will focus on how a vaccine prevents a disease caused by bacteria. Bacterial vaccines are made up of bacterial particles that have been killed or inactivated so that they can't cause an infection. Once the vaccine is injected, your white blood cells respond to it. Your white blood cells make antibodies to the vaccine particles. These can provide you with an increased resistance to the bacterial disease. If you're exposed to the bacteria, you have already been vaccinated against, the antibodies work fast and provide you with better protection. The antibodies will help your immune system to attack the bacteria and kill them. Your risk of getting an illness caused by these bacteria is reduced. You will now have a stronger resistance to this bacterial disease because of the vaccine you've been given. This is the end of the animation. Click on the animation screen to watch it again.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크게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거가 바로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드물게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 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 병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 자체가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부작용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예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심각한 면역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위 디펜스를 책임을 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 총칼을 외부의 적군을 향해서 겨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겨누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일종의 밀리터리 쿠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군인은 외적을 상대로 해서 외적을 물리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총괄을 가지고 내부로 총괄을 돌려가지고 권력을 잡는다 이러는 거는 쿠데타죠. 그게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에 가고도 이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갑상선염, 당뇨병의 일부 이런 것들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역의 그 화살을 그 외부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그 겨누어야 될 그 총구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겨누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가 면역 질환이고 자가 면역 질환에 이렇게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아주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면 백신을 쓴다든가 뭐 항생제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적군을 퇴치하는데 자기를 겨누는 질병이니까 이거는 치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감기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게 좋은가 안 먹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유의약, 플라시보, 가짜 약을 쓰는 거나 똑같더라, 효과가 똑같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여기서 이제 그 환자를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에키니세알에는 그 식물 성분을 투여하고 무슨 약인지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알려주지 않고 또는 세 번째 그룹은 아무 플라시보를 줘서 다른 아무 영향이 없는 약을 주고 네 번째는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다. 근데 네 가지 그룹에서 다 똑같더라. 그런 얘기. 어때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약 먹고 싶어요? 이게 이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런 큰 병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에서는 그 회복이 지연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 TV나 이런 데 그 커머셜을 보면 가장 순수한 약이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약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가 그 약으로 타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서플리먼터리 또는 컴플리멘터리한 치료법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그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의 키 컨클루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식품을 복용을 한다든가 또는 조기에 항원에 노출을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과보호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일찍 병원균에 노출을 시킨다. 그래서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어린애들을 옛날에는 이렇게 무균실에 딱 이렇게 잘 보호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태어나자마자 얼른 엄마 품에 균이 많은 득실득실한 엄마 품에 얼른 남겨주는 거가 새로운 트렌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소아마비 환자가 여러분들 근처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주위에 친구나 이런 데 소아마비 환자들이 소위 림핑을 하는 소아마비 환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부잣집 아들, 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소아마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이렇게 엑스포즈가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너무 보호를 해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호를 받다가 그것에 엑스포즈가 되면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림핑을까지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 소아마비는 아주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과보호된 사람한테 잘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을 맞는 거, 요즘에 뭐 어린이들 다 백신을 맞죠. 현대에 이르러 면역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인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삼에는 사포닌과 진산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인삼은 산형근이 육형근으로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인삼에 포함된 진산은 종양세포의 살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는 기존의 인삼의 항암물질로 알려진 RG3나 RG5보다 월등합니다. 이 진산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는 물론 인터루킨,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암세포를 소멸시킵니다. 이 동영상 내용은 뭐 별게 아니고요.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인삼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인삼이. 특히 이제 홍삼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홍삼 선전 같은 겁니다. 이 저 동영상 내용은. 그래서 홍삼을 이렇게 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싸긴 하지만 홍삼들을 열심히 먹으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화돼가지고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우리 그 면역 기능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 그래서 우리나라 KBS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 보면 이게 과학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또는 어떤 특정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동영상을 많이 편집을 한 건데 너무 그런 연구 결과를 홍보한다든가 또는 어느 상품을 그 선전하려는 의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앞에 다가서는 등장하는 새로운 그 학문 분야가 뭐냐면 면역 기능과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는 거가 신경 정신 면역학과 내분비학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그다음에 그 면역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 기분이 좋을 때는 면역 기능이 쫙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면 면역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어느 게 적당한지는 그건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당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정신 상태도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이제 좀 형편이 펴가지고 살만해지면 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대학병원에서 보면 특히 시골에서 온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형편이 펴가지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살려고 했더니 병에 걸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갑자기 너무 적어지는 것도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게 뭐냐?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중요는 하지만 자신의 면역 기능, 면역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그 면역 균형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거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암도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넣고 싶지만 암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면역 기능이 강화가 세지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미지수로 남아있고 어찌됐든 이간에 여러분들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면역 강화 식품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이런 그 마음 정신 상태, 항상 무드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가 면역 기능을 항상 그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이제 질문 몇 사람을 받겠습니다. 아까는 남학생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학생. 저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불행히도 걸리지 않는 방법은 모릅니다. 이제 그건 질병이 발병해 봐야지만 아는데 왜 그 병이 발병하는지 모르고 따라서 그 질병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 책을 읽었었는데 그 배우자의 피를 수혈받으면 뭐 항체가 생겨서 그 안 좋다고 나중에 아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근데 저희 면역 이제 몸의 면역계는 그걸 구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를.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피나 이렇게 받아버리면 몸에서 그게 저항력이 생겨서 나중에 배우자의 피를 왜 받죠? 그러니까 수혈을 받아야 할 때요. 수혈을 하려면 우선 혈액형이 같아야 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이면은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일 필요는 또 반드시 없고 그런데 그 혈액형에 관해서는 그 혈액형이 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어머니들이 겪는 어머니와 아이들 사이에 어머니가 애를 가졌는데 어머니하고 애가 혈액형이 같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태아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어린애한테 황달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혈액형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심하게 생기는 애부터 마일드하게 생기는 애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죠. 또 저기 남학생 알러지 반응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해주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알러지로 검사할 수 있는 알러지 그 검사로 할 수 없는 그 알러지 종류 중에 뭐 바닷바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약 50가지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따라서 그 아까 알러지 테스트에 그거가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두 번째는 거기서 나타나도 그걸 피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집에 늘 이렇게 늘상 있는 진드기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알러지를 일으키는지 알면서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거기에 리스트가 돼 있지 않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숭아 가지고 복숭아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복숭아 과일을 직접 만졌을 때 알러지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알러지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아주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사는 이 삼라만상이 다 알레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또래도 그렇고 그 밑에는 거의 다 자가 면역 질환이 문제가 되지 감기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보면은 이제 그 온도차 알레르기랑 환절기 알레르기랑 감기를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 주가 되는 저희 또래한테도 그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비싼 홍삼이랄지 이런 건강 보조 식품이 필요한지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력 강화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왜 자가 면역이 되는지 왜 자기 그 저기 세포에 대해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전혀 이 면역 강화 식품이 효과가 없는 거고요. 외부의 그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저기.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다음에 화면 컴퓨터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 알러지 일으키는 원인 그거 중에서 바퀴벌레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진짜로 바퀴벌레의 반응이 나는지 그거를 검사를 아까 검사할 때 막 예를 들면 집먼드기 집 진드기? 진드기 같은 거는 그거를 추출을 해서 뭐 이제 좀 덜 해가 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테스트에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설마 바퀴벌레도 그런 식으로 아 바퀴벌레도 건... 그렇게 할 겁니다. 바퀴벌레에 대해서 알러지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러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 벌레를 벌레에서 추출해서 실험을 하는 건가요? 아, 그 테스트 하는 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중에서 뭐 아마도 정확한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과정을 하겠죠. 자, 뭐 질문이 많겠지만 이제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